주말 아침입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나요?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종일 비가 내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부분 지역으로 구름량이 많은 모습이지만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3도, 밀양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이렇게 크게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론 아직까지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와 거창이 각각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지만 화요일 오전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